Times. 네, 이제 세미 할로우 라인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모델명을 좀 살펴보자면 그 원래 이게 ES33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ES335의 앞에 ES가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모델입니다. 예전에 이제 하와이언이랑 스페니쉬랑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기타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치는 기타만 네, 기타라고 이거네. 생각하는데 네. 옛날에는 사실 이걸 엎어놓고 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 요렇게 바를 슬라이드 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쳤었는데 그걸 이제 랩 스틸 기타라고 했습니다. 랩 요 위에다가 얹어놓고 치는 스틸 기타라고 해서 랩 스틸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 하와이언 기타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랑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안아서 치는 거를 스페니쉬 기타라고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치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클래식 기타 연주법에서 스페니쉬, 하와이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가 나중엔 결국 기타라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페니쉬라는 말이 약간 좀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일렉트릭 스페니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픽업 장치가 있는 안고 치는 기타 이게 ES라는 이름으로 남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ES 뒤에 숫자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ES335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풀사이즈 세미할로우 기타를 335라는 모델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중간에 이제 345, 355 이런 것들이 붙으면 특수 스펙들이 좀 늘어납니다. 뭐 로터리 스위치가 달린다든가 뭐 스테레오로 나간다든가 이런 아하, 네, 특수 스펙들이 들어가면서 뒤쪽에 345, 355 뭐 비비킹의 루실 모델이나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9는 스몰 사이즈 할로우 바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9는 그 뒤에가 이제 사이즈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 그 가장 큰 특징이 차이가 뭐냐면은 339나 335나 어쨌든 그 5나 9로 끝나는 애들은 합판으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센터 블록을 놓고 그렇죠. 라미네이티드 네. 거죠, 예. 라미네이티드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356 이제 뒤에가 6으로 끝나는 모델은 뭐냐? 원래 솔리드 원판을 파낸 겁니다. 그래갖고 상판만 붙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솔리드 원판을 파내서 그 센터 블록 놓고 뭐 이렇게 측판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파낸 다음에 올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 자체가 좀 더 복잡하고 아니 손이 많이 가겠죠. 손이 많이 가고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테니까 당연한 나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재값이 더 많이 네.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으로 끝나는 애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356 모델만 오늘 갖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56은 CS356 2021년 4월 2일에 했었던 594만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때 76점. 거, 네, 그때 살 걸 그랬나 봐. 네, 선생님은 티 익스프레스, 저는 네. 유기농 버터, 진한데 느끼하진 않다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C356이 6월에 한번 했었는데 점수가 73.5.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선생님은 세미 솔리드, 저는 샘 세미 할로우. 샘 세미 할로우. 네, 샘 세미 할로우. 세미 세미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어쨌든 약간 다 붙어 있으니까 솔리드 원판을 파낸 거니까 기본적인 그 합판으로 만든 할로우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그렇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그랬었고요. 네.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783만원입니다. 센티미터당? 네. 센티미터당 78,000원.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메이드 인 USA 모델. 네.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1.5cm, 무게는 3.08kg, 두께는 40에 43 정도 나옵니다. 미세하게 아치 탑백 다 있어요. 12프레 뒷둘레는 80 나오고요. 카브드 솔리드 메이플 탑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체인버드 솔리드 마호가니, 아까 말씀드렸던 솔리드 파낸 원판을 거. 파낸 거,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 그로버 골드 헤드 머신에 네, 코리안 너트 올라가 네.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5mm, 에보니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네,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57 클래식 컨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2 볼륨 2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 연결했고요.
네, 진한데 느끼하지 않다라고 예전에 했던 한주평이 뭔지 잘 알겠네요. 네. 참 과하지가 않나서 좋네요. 마샬하고 잘 어울리고요. 참 우렁차고 재미난 소리가 나네요. 네.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 Sammy Hello란 말도 이해가 가요. 네, 그것도 네. 이해가 가고요. 그렇죠. 네. Sammy Solid도 이해가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샬이고요. 야, 이거 좋다. 세미알로우라 좋은데요. 서스틴이 끊이질 않네요. 반주에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잘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진한 356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봤고요. 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드릴게요. 그 항아리에다 우리 그 국간장 담죠? 100년 된 국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년 된 국간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체인버잖아요. 어쨌든. 예. 체인버드 솔리드 파낸 건데. 네. 그게 콘서트 체인버 느낌이 아니고 약간 언더그라운드 체인버 느낌. 방공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단한. 네, 그 체인버의 느낌이라 가지고. 네, 방공호. 방공호 느낌. 네. 그 울림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삼삼어나 이런 일반적인 세미 할로우에 비해서 좀 더 두껍고 단단하고 거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바디는 조그만데. 네. 소리가 깊어. 네. 깊고 아주 찐득해요. 100년 된 그 장독대. 네. 이런 느낌 나고요. 그리고 방공호 느낌 나고. 아유. 자, 그렇습니다. 커스텀샵 CS356 모델 같이 보셨고요. 자, 여러분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356이죠? 네, 783만원입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7점, 평균 77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전에도 76, 뭐 74 뭐 이랬으니까. 네. 오늘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온 편이네요. 네. 77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36으로 갑니다. 336. 오늘은 356, 다음 시간은 336. 자, 336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